1월 8일 남양주시청 푸르미방에서 대학생 시정 업무 체험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습니다. 이번 시정 업무 체험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며 각 부서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.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시정 업무 체험 희망자 모집 공고를 냈으며 총 70명이 선발됐습니다. 앞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시정 업무를 수행하여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.